일단은 저랑 같은 세대 이제 그때 마술을 좀 한창 활동할 때 저도 좀 뵀어요. 이렇게 좀 예, 활동하시는 무대들을 뵈다가 뵀는데 그때랑 뭐 손기술은 뭐 아직도 죽지 않았다고. 예. 네. 근데 하시다가 예, 오랜만에 하니까 지금 좀 살짝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수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뭐 출연합니다 그래도. 아, 그래요? 실수가 어디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많은 순간에 많은 CD를 꺼내버려서. 예. 네. 아, 내가 퍼포먼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실수였군요. 실수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계속 뭔가 그 애써 웃는 표정이 사회생활에 길들여진 그 어떤 직장인들의 그 애환이 담긴 표정인 것 같아서 아 저는 또 그게 너무 공감이 또 되네요. 저도 직장생활을 10년 넘게 하다가 또 다른 사회로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멋진 무대 잘 봤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서로 눈 마주치지 말까 봐요. 그죠? 저도 박선영 씨가 느낀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사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 전현무 씨까지 모두 프리랜서잖아요.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네. 그리고 매일매일이 경쟁과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다른 걸 해야 하나?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한설이 씨께 진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용기. 예, 그리고 이 수많은 대중 앞에서 다시 나의 꿈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용기 자체가 너무나 멋지고 훌륭하고 본받고 싶은 생각이 들고 I was there in the audience when you won FISM in 2009. What you have done is incredible because you create your own techniques. You brought a fresh, a refreshing, magic way of challenging our imagination. And whether you decide to continue or not continue, one thing you can be sure is that your footprint in magic will not be erased. And for me, it was a pleasure to see you again one more time, and thank you for that. Thank you so much. 아, 이거 약간 뭐 좀 번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방송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참 정말 세계에서 1등을 했고 세계 몇 위로 했고 세계 마술협 뭐 그런 데서 하는 모든 세계적인 대회에서 정말 우리나라 이 매지션들이 상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분들을 위해서 자리가 만들어졌어. 저는 그 생각을 참 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게 될까 보게 됐을까.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정말로 우리나라 매지션들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구나.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엄청난 분들이 계시는구나. 좀 알았으면 좋겠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